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김정경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목이 좀 건방지죠? 예, 패키징의 나이 했는데, 30년 정도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재소개도 할 겸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 대한 소개고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로 있고, 그리고 이제 클렘슨 대학의 겸임 교수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클렘슨 대학이 91년도에 이제 포장학과를 막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에 조인을 해서 많은 일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시간 스테이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클렘슨 대학은 한 20년 후에 생겼지만, 이제 기업으로부터 굉장한 펀딩을 많이 해서 많은 졸업생도 배출했고, 포장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기위원이 돼서 포장 관련된 사업도 각 나라에 다니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논문을 한 300편 이상 쓰다 보니까 이제 카운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학생이 한 65명 졸업을 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게 되고, 또 석사도 한 200명 졸업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식품 업체들의 포장 관련된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저희 실험실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장 일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처음 일을 하게 됐지만,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클렘슨 대학의 저밥 테스틴 교수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포스터 세션을 했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한 30분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아직 직장 못 잡았는데, 그랬더니 클렘슨으로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들도 여기 많지만, 포스터 세션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클렘슨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클렘슨 포장학과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체계가 안 갖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지아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배운 랩 세미나하고 저널 클럽 이런 거를 해서 클렘슨 대학에서 굉장히 업적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클렘슨 대학 포장학과에 전체 나온 업적의 반 이상이 제가 낸 업적입니다. 그 정도로 논문도 많이 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클렘슨 대학의 론 타머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종환 교수님 왔다 가셨다 그러는데, 제가 목포대학에 있을 때 패키징 쪽에 일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도 벌써 일하신 지 벌써 한 25년 되셨죠.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학생들하고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림원의 회원이 돼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뭐 노벨상 관련된 관계자들도 만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무래도 패키징 하는 사람이니까 소개도 하고, 또 내년 1월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한림원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푸드 패키징에 대한 강연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1년도에 학위하고 클렘슨에서 있고 목포대학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생물고분자에 대한 필름포밍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대학 갔는데, 패키징에 대한 연구는 연구비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교수들은 아무래도 연구비에 관심이 많고 학생들을 서포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한 것이 이제 펑셔널 캐리어, 나노 관련된 걸 연구를 하게 됐고, 푸드 패키징에 대한 거는 이제 마이너하게, 왜냐면 계속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년 한 10년 정도 남아서는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뭐 와인이라든지 커피, 3D 프린팅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쪽도 패키징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생물 고분자 필름 코팅에 대한 얘기,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나노 캄파지에 대한 거, 뭐 그동안 연구한 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 고분자 필름 코팅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제가 학위하고 클렘슨에 있을 때 연구비를 신청했어요. USDA NRI 그랜트라는 게 있는데, Research Initiative 그랜트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따기 힘든 건데, 클렘슨에서는 아마 제가 두 번째로 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제를 그때 한 5년 전에 한 1억 정도 정도 돈을 땄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생물 고분자 그 바이프로덕트 가지고 이제 필름 포밍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이 필름 포밍이 이제 그 요새 얘기하는 뭐 그 분해성 플라스틱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폴리머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바이오 모터리얼스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박사도 하면서 바이오 폴리머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쓰는 용어가 됐죠. 그래서 이 바이오 폴리머 가지고 이제 필름 포밍, 뭐 게스 배리어, 뭐 폼 셀렉티비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에더블 코팅도 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캡슐을 만들어요. 이 캡슐이 옛날에는 젤라틴 가지고 만들었는데, 세이프티 이슈 뭐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이제 셀룰로즈 가지고 만들었죠. 셀룰로즈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삼성 정밀화학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필름을 못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1년에 매출 한 700억에 순이익 300억 정도 큰 과제로 성장이 됐고, 그 성공한 덕으로 제가 삼성 정밀화학의 기술 고문이 돼서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필름도 만들고 캡슐도 만들고 코팅제도 만들고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주로 그 많이 쓰던 건데, 밑에 보면은 이제 워터 퍼미어빌리티 재능 기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원래는 그 알루미늄 가지고 ASTM 방식으로 만들면 하나에 한 100만 원 이상 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거 플렉스 글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한 개 만드는데 3만 원. 그래서 한 몇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미국 친구들도 나눠주고 해서 굉장히 그 가볍게 해서 수증기 투과도 잘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만들었고, 이 그 옥시겐 퍼미어빌리티, 그 모콘 아시죠? 모콘에. 모콘의 사장이 제가 클렘슨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모콘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벤처 회사였습니다. 우리 그 실험실에 이제 모콘 그 산소 투과도 측정하는 기계도 주고 무료로. 그때는 사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지금은 모콘이 수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저기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였고, 클렘슨 대학의 이 기계를 뭐 열 대씩 갖다 주고 실험하고 해서 제가 논문 여러 편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기계 살려고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달라고 그래서, 아 제가 논문 낸 게 몇 편인데 5천만 원 다 받냐고, 그래서 5분의 1 가격으로 제가 이제 샀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필름을 그 만드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캡슐로 만든 거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쓰게 됐고, 서웅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포장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도 이제 젊은 교수들도 많고 젊은 많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박사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는 제가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것이 빛을 보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포장이 바뀌고 내가 무슨 연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그 코카콜라의 그 상무님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거, 그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디그레더블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리듀싱 패키징 웨이스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이오가 좋긴 한데 그 허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포장도 내노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기능도 좋아지고 물성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푸드 패키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식품에 닿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래서 나중에 잠깐 소개했지만 그 ISFAN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노 패키징에 대한 정의도 하고 연구 방향도 잡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나노 캐리어에 대한 거는 이제 뭐 그 여기 전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뷰 논문인데요. 신기하 교수가 쓴 건데 이게 이제 그 딜리버리 시스템에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리포점, 뭐 나노스트럭처 리피드 캐리어, 그다음에 에멀전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지만 요새는 이제 이게 바이오폴리머 내노파리클 많이 쓰죠. 이게 한 200나노 정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물질 넣어서 약간 하드디스 컨디션에서도 이게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잘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캐리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양용성 물질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과 하이드로포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폰테니어스 마이셀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제 저는 뭐 케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25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온 케미스트 지광첸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저희 방에 박사과정 하는데 그 아주 화학을 잘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예,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양용성 물질을 만들게 됐고 이게 대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첸 교수가 만든 게 이제 이 키토산 백그라운드에다가 리노렉시드 붙이는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스폰테니어스하게 마이셀을 잘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는 뭐 나노만 만들어도 논문이 좋은 데 됐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에 쭉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립신 같은 것도 한번 딜리버리 시스템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트립신도 한번 넣었더니 이제 서멀 스테빌리티가 좀 증가되고 프리엔자임처럼 일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게 올레오일 카이토산이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양용성 물질로 개발을 했는데 그 굉장히 놀라운 그 발견을 했어요. 이게 그 살균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에 쓰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치환율하고 뭐 분자량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항균성이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균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예. 여기 이제 그 한 5분 정도 지나면 병원성 미생물 표면에 부착이 돼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게 미생물이 고스트라이크하게 변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밝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리뷰 논문을 썼습니다. 리뷰 논문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체크해 보니까 한 3,000회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사이테이션이. 그래서 그 여기 젊은 교수들 계시지만 H인덱스가 제가 높아요. 그 이유가 이 논문 때문에 그래요. 이 논문이 이제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고 예. 저한테는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조용진 박사 계시지만 그 딜리버리 시스템에 그 C2의 N기에다가 아실레이션을 시키는데 탄소수를 좀 변화시켜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소수를 2개에서 17개까지 붙여가지고 이걸 단백질이나 아니면 비타민C 딜리버리 시스템에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저희가 그 포토 센스티브, 템퍼레처 센스티브, pH 센스티브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요새 얘기하는 스템셀 가지고 그 배양육 만들 때 이걸 이제 쓰거든요. 이 소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1g에 보통 100만 원씩 정도 할 정도로 비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잘 됐고요.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리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그 농업 분야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뿌리면 그냥 99.9%가 없어져 버려요. 그 타겟으로 가는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노화를 해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잎사귀 올라가서 곤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하게 됐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멀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물질을 나노화해서 피부로 전달하는 그런 연구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어떤 피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약을 먹잖아요. 먹거나 주사를 맞는 거는 이제 올드한 개념이고 앞으로는 스킨이나 어떤 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딜리버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캡사이신이게 그 진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발랐을 때 얼마나 잘 투과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캡사이신 로데드 나인 에멀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콤포칼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로 이제 잘라가면서 얼마나 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리포섬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커큐민 뭐 이런 거 그 우리가 이제 아무리 먹어도 다 배설돼 버리니까 그 네이노 딜리버리 패키징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하는 걸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게 그 위 점막이나 장 점막이 잘 들러붙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오래 놔둬도 상당히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금까지 한 연구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멀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수용선과 지용선을 같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예.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리퍼스는 라멜라 구조를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마이너스 200도로 얼려가지고 이렇게 찍은 건데 왜냐면 나노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얼려가지고 찍었는데 전 세계에서 처음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C는 물속에 놔두면은 10주면 다 없어져요. 비타민이 마찬가지. 근데 저희가 듀얼 딜리버리 시스템을 쓰니까 10주가 지나도 95% 이상 액티비티가 남아있는 그런 연구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새는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예. 근데 이게 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3D 프린팅이 대세가 될 텐데, 왜냐면 그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나라의 그 3명 중에 2명이 60세 이상이 돼요. 최고령 국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애를 안 낳아서 20년 지나면 노인 국가가 돼버려요. 끔찍하죠? 예.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들이 먹는 음식이 주가 되겠죠. 노인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가 주가 될 겁니다. 그런 게 앞으로 미래 연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품을 이제 잉크화해서 프린팅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칼로리도 다르고 비타민도 다르고 미네랄도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잉크를 패키징화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저희가 이제 이 3D 프린팅을 이제 가운데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3D 프린팅은 누가 처음 했냐면 2007년도에 그 코넬 대학의 기계공학과 교수가 하게 됐어요. 초콜릿 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면 얼마나 있을까요? 길게는 6개월을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인은 뭘 먹어요? 그 국물 같은 유동식을 먹습니다. 6개월 동안. 지겹죠. 그래서 나사에서 물어봤어요. 외국인 우주인들한테 뭘 먹고 싶니? 그랬더니 햄버거하고 피자를 먹고 싶대요. 여러분들 그 아이언맨의 스타크가 그 중동에 어디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가 풀어놔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뭐예요? 치즈버거예요. 치즈버거. 버거는 서양 사람들한테 소울푸드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인구가 증가됐어요. 노인들도 뭘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해줬던 옛날 음식이 그립지요. 근데 이빨이 없어. 90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햄버거인데 숟갈로 퍼서 입에 넣으면 똑같이 햄버거랑 생겼는데 잇몸이나 혀로 녹여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앱을 깔아서 이제 회사에 연락하면 프린트해서 갖다 주는 그런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패키징 기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3D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커스터마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0년 후면 이제 우리의 그 유전 정보가 다 그 이제 다 그 검사가 끝나가지고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유전 그 대검사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예.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그 안에. 예. 여러분들 하고 나면 내가 왜 옛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15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올인원 푸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혀나 잇몸으로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또 노인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걸 먹어도 흡수를 못해요. 생체 용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노화해서 잉크에 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체 용률을 맥스마이즈 할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조금 넣어도 더 짜게 느끼게 할수 있고 더 달게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 필요한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잉크화해서 잉크로 프린팅해서 이제 먹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이 3D 프린팅에 대한 연구는 한 1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동안은 발표도 안 하고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크릿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하니까 이제 그 세계 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냈고 그거에 대한 기준 규격도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노즐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기능성 물질을 나노한 걸 집어넣어서 탑재해 가지고 생체 용률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이제 그 입에다가 넣어서 그 딜리버리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것도 약을 먹으면 30분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필름에다가 비아그라를 접착해서 입에다 붙이면 5분 정도도 안 돼서 바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 그 음식 먹, 그 어떤 약을 먹기 힘들 때이 뮤코사 어디스의 필름 같은 걸 개발해서 입에다 붙이면 입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의 키가 바로 이런 내노 딜리버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그 리뷰 논문도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기를 대체육을 만드는데 고기하고 지방하고 파이버를 다 배열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실제 쿠킹했을 때 이렇게 그 리얼 그 미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린터고요. 이 프린터가 한 5천만 원 하는데 지금까지 한 20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캐리어 패키징 시스템 넘어가서 요거는 그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카바 저널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 식품 포장 중에서 그 벌레가 많이 들어가죠. 벌레를 리펠런트 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의 커버 논문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곤충이 싫어하는 어떤 그 기능성 오이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롯데에서 이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해서 제가 그 공로로 롯데 제과에 사회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 방법은 자세하게 안할 거지만 이렇게 캡슐에 그 코팅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1개월에 터지는 게 있고 6개월까지 터지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지속이 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고 이제 곤충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저희가 만든 거 하고 해서 곤충이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지금 롯데 제과의 가나 초콜릿의 포장지는 제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민혁 박사랑 같이 한게 이제 그 이런 에센셜 오일을 이제 나노 튜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슬로우 릴리즈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다가 이제 오일을 채워서 패키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슬로우하게 릴리즈 되는 거를 이제 백큐 상태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슬로우 릴리즈 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인터럴 아우러 다이아메터가 20나노에서 50나노 정도 되고 길이가 1마이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에센셜 오일 집어넣어 가지고 패키징에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도마도에다 미생물 이제 그 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미생물이 제거되는지 그런 실험도 해서 좋은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티마이크로비얼 패키징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죠. 예. 저희가 이제 요새 김치 많이 쓰는데 김치가 이제 그 AIT 알리실 아이소시아네이트라는 그런 기능성 그 물질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패치에다 넣어가지고 김치가 후숙이 되는 걸 좀 슬로우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논문을 이렇게 쉽게 됐어요. 김치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를 AIT 캡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AIT는 어디냐면은 그 와사비에 있는 거예요. 와사비. 와사비의 뿌리는 사람들이 갈아서 그 와사비 먹지만 껍 예를 들면 잎이라든지 줄기는 버리거든요. 그거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스프레이 드라이에서 이제 캡슐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안티마이크로 패키징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식약처 과제로 실버 내노파리클 시스템이라는 걸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실버 나노가 좋긴 한데 이거 패키징에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돼서 그 셀 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 식약처에서 세이프티 관련돼서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베이비 관련된 용품에 많이 쓰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얼마나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하면 이제 토탈 은에 대한 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녹아있는 은의 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복적인 실험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실버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논문을 실어가지고 세이프티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캄파지드에 대한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스타치다 진콕사이드 나노 캄파지드 필름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항균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한 거, 그 형태에 대한 걸 체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논문이죠. 김준대 교수가 석사 때 와서 한 건데, 스윗 포테이토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마스터 배치도 만들고, 컴파지 몰드에 집어넣어서 성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액화하는 실험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요새 좀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노클레이 가지고 톨처스 패스를 이용해서 그 산소 차단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그라비 잉크에다가 나노클레이 집어넣어서 인쇄하게 되면 차단성 높아지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OPP 같은 경우에 산소 차단성이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PLA에다가 코팅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그냥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산소 차단율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MMT 가지고 캄파짓 만든 거 그런 연구를 해서 산소 차단성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수증기 차단성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그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노 그 클레이 잉크 해가지고 한 그런 실험이 되겠죠. 후속 실험입니다.
제가 이제 와인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우리가 와인을 먹으면 이게 이제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소 차단지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급격하게 낮춰줘서 한달 이상 보관해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상용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그 패키징 관련된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인터넷 유니온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아이센에프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패키징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작된 거는 이제 한 15년 전쯤에 시작이 되고 제가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거는 이제 12년 브라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여러 번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캐나다, 아일랜드에서 하게 됐고 제주에서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 푸드 패키징에 대한 세션을 아주 크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